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동아리입니다. 여러분 재밌어요? 네! 지금까지 흐름 아주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만나시죠.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쪽이 됐어요. 이 sebenarnya saya khawatir karena ini pertama kali kami konser di Indonesia. Lihat fans banyak banget hari ini. 제가 처음에 SM타운 2010년대 오고 이번 처음인데 그래서 그런지 인도네시아는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서클이라는 주제로 오게 되었는데요. 네, 감히 bawa topik yang circle ini.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Kalian tahu enggak artinya apa? 제가 설명드리면은 서클 말 그대로 원 동그라미예요. 그래서 원처럼 돌고 돌아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왔다 라는 의미와 그리고 또 사실 원이라는 거는 돌고돌아 결국 다시 제자리잖아요. 그만큼 저희와 여러분은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이라는 의미에서 서클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네, 감히 bawa title circle ini karena ada arti kita untuk teman-teman tetap akan kembali dan hubungan kita ini gak pernah akan pisah. 와, 정말 좋은 분이군요. 사실 이번에는 앵콜이 맞고요. 피제로 미드가 붙어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환영을 넘어서 또 다른 서클에 인연을 함께 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가 ada arti seperti mari kita menyambut hubungan circle kita yang baru. 아무튼 이렇게 정말 한국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에 너무 기뻤어요.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공연한다고 처음 이걸 들었을 때부터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됐죠? 네. 네, kami gak sabar dan kami seneng banget pas kita dengar kalau kita bakal konser di Indonesia. 요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솔로곡 활동도 됐었고 바빠요 굉장히. 우리 유로유로 ini sangat sibuk ya, dia ada follow ini. 그리고 바쁜 와중에 또 인도네시아 팬들도 만나서 굉장히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또. Jadi walaupun dia sibuk, dia datang kemari dan siap untuk kalian semua. 방금이란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앵콜 콘서트를 준비한 만큼 오랜만에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그리 karena ini encore concert, jadi ada lagu yang kami bawa. 앞에 나왔는데 Tonight이라는 곡인데. 라고 yang berjudul Tonight. 어떤 곡이에요? 보여주세요. 뭐라고 tadi bagus kan? 다시 Tonight 또 노래 시작 전에. 공연장에서 흘러나온 노래를 하나 불러주시더라고요. 여기 그날 juga gitu terus ada sebelum konser ini mulai pada nyanyiin bersama lagu-lagu. 이렇게 그런 사람을 있는 팬분들께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 좀 더 일찍 인도네시아에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Kalau kami tahu kalian mencinta itu pada kami, kami mungkin akan bisa lebih We are.
네, 아 다행이다. 이 노래가 앞으로 들으면 핫포인트 갑자기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웃긴 하지, 나한테 라디니 바가 보완. 아, 잘한다.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내가 위하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에 약간 하다가 개인은